인천 지역의 대부분 제조업체가 올해 3분기 경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 시장의 경기 악화와 고물가가 기업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인천 지역 제조업체 14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했습니다. 3분기 전망 BSI는 86으로 경기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제조업체 경영이 8분기 연속 전망 BSI 기준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 시장의 경기 악화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점이 기업 경영 실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꼽았습니다. 또 당분간 고물가 현상이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하반기 경영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로는 내수 소비 둔화와 고물가 지속, 수출 부진이 꼽혔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고물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 심리 회복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통화 정책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